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임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동해 석유 시추 개발권과 관련해서 경북의 도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과연 시추와 관련된 것이 안전한가라는 안전진단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추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동해 석유 시추 지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신 산자위 소속 장철민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북 지역 위원장 오준기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동해 석유 시추 이전에 독립된 지진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해서 사전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윤석열 정부 석유공사는 지진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개발 발표 이후 지진 위험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석유공사 내 대응 TF로는 제대로 된 검증과 감시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개발 지진 위험 진단 토론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석유 개발 등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논문과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발 지진, 촉발 지진입니다. 축적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전통적 방식의 석유 시추 개발로 인한 유발 지진은 전체 유발 지진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석유 시추 및 개발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과 해일, 송유관 손상, 통신 두절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례는 유발지진, 촉발지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불과 7년 전 포항에서 지열발전이라는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진도 5.4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당시 이재민들은 무려 1435일간 구호선의 텐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 역시 아직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같은 지진 위험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감사원의 포항 지열발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 시행자가 미소진동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포항 지진 발생 2년 전에 이미 미소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산업부 역시 미소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동해 석유가스 역시 시추 과정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소지진 등 전조증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진이 다수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 20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 단층 및 해저 단층 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석유 시추를 하고자 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서도 다수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광구가 육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리터 6, 7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육상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시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해 시추 지역의 해저 단층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의 해저 단층 조사와 석유공사의 3D 탐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시추 단계부터 미소 지진 등 전조 증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소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독립적 기구인 지진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해 시추 전 단계부터 감시 활동 및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규모별 시뮬레이션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동해안 석유 시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장철민, 김원희,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장 오중기. 예, 기자회견과 더불어 한 가지 좀 언급드릴 것은 이 관계부처와 석유공사에서 TF를 목숭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시민들께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TF 지진 안전성 검증을 위한 TF를 구성을 한다면 외부 전문가, 특히 포항 같은 데서 추천하는 그런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지진 전문가 같이 해서 국민들한테 의혹이 없는 그런 안전 점검을 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리고요. 지열발전소 지진이 나기 이전에 미소 지진이 약 64회 정도가 발생했는데도 전혀 그럴 일 없다라고 하며 진행했던 것이 결국은 최악의 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월성 원자력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도 많이 있는 곳이어서 특히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